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Everyone, 모두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Let's start English class. Let's start English class. Let's 시작하다. Start. 네, 시작하다. Let's 뭐뭐 하다. English class. 영어 수업. 영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Let's start English class. Yeah. 자, 오늘 영어 수업은 우리가 생일 때 말할 수 있는 영어 회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 생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들 생일, 며느리 생일, 뭐 남편, 아내 생일이 될 수도 있죠. 이 영어 회화를 공부해서 뭐 손녀, 손자 생일이 되면 뭐 단어는 아니더라도 이 중에 한 단어라도 영어로 한번 말해보면 정말 기분이 좋겠죠. 손녀, 손자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손녀,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 최고입니다. 우리 할머니 영어를 배우더니 최고입니다 하겠죠. 이런 단어들은 기분 좋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화를 배우기 전에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빠가 딸에게 생일을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가 보세요. Happy birthday to you. Birthday, birth. Birth 한 달 해보세요. Birth, birth 태어나다, 태어나다. Day 날, birthday 하면 태어난 날. Happy birthday to you. 즐겁고 행복한 생일이 되어라. 너를 너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서 우리 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생일 축하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딸이 Thank you very much. 딸이 고마우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여기도 있죠. Thank you very much. Yeah. Very, very. Three, R. 이 R 하면서 자꾸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R이 R이 아니고 거의 이 영어 발음은요 R 다시 한번요 R 이 R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양쪽 혀를 양쪽 혀 가장자리를 어금니 양쪽 어금니에 붙입니다. 붙여보세요. 양쪽 혀 가장자리를 어금니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 혀끝이 천장에 안 닿여야 됩니다. 자, 붙였죠? 붙여서 아이 아니고 거의 영어 발음은 어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자, 어. 자, 목에서 나온 소리 해보세요. 어. 어. 됐죠? 자, 그러면 very,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됩니다. 발음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부끄러움 없이 하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할 때 정확하게 합니까? 절대로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기도 가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하는 것 말고.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거나 주눅들거나 할 필요 없어요. 막 열심히 그냥 해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Happy, happy, 행복한, 즐거운, 되죠? Birthday, birthday, yeah. 생일, birth, birth, 태어나다, 데이다, yeah. 생일. To you, to 뭐뭐에게, you, 너, yeah. 너에게 또는 뭐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한 그런 너의, 너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너의 생일을 축하해.
공부를 통해서 쉽게 우리말로 읽으십니다. 이거 니 주려고 내가 오늘 사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is, 이 d는요 요새 혀를 내고 this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this가 아니고 발음이 this is for you. For. This is for you. Yeah. 이것은, this, 이것은, is, 이다. For, 뭐뭐 위하여, you, 너.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죠? 직역을 하면 이런데 자연스럽게 하면, 이 선물, 너 주려고 사왔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웃으면서 기쁘게 말해야 되겠죠. 즐거운 표정으로. 정말.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This is for you. 그렇게 주니까 딸이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Thank. 감사하다. You. 너에게 감사하다. Thank you. 많이 쓰잖아, 그죠? Thank you. 혀를 두 이 사이에 냈다가 탁 담으면서 땡겨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Thank you very much. Yeah. Very. 매우. Much. 많이. Much. 많이. Very much. 아주 이 뜻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뜻입니다. 아빠 사랑해. 너무 고마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손녀에게 줬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걸 샀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예. 자, 그러면 선물을 받았죠. 받았으면 이 선물을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기쁘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가 선물을 줬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선물을 줬거나 받았다는데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특별히 열어보면 안 되는 거 외에는, 그죠? 뭐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열어보면 곤란한 거 외에는 그 자리에서 열어봐도 돼 웃으면서, 그죠? 그럼 보통 열어보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열어보는 것이 서로가 즐겁고 이 물건이 뭔지 그 내면 가슴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즐길 수 있고, 먹을 거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화장품에는 같이 볼 수도 있고, 오시면 또 같이 그 기쁨이 3배, 5배 앉아있는 사람의 수만큼 기뻐질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열어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May I open it now? May I open it now? 따라해보세요. May I? 해도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해도 될까요? May 뭐뭐 해도 될까요? May I open? May I open? 다 해보세요. May I open? 열어봐도 될까요? May 뭐뭐 청유형입니다. 뭐뭐 해도 될까요? I 나는 open 열다 it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선물이죠. 이 선물 그죠? 그것을 now 지금 열어봐도 될까요? May I open it now? Yeah. 뭐 꼭 now 안 붙여도 됩니다. 뭐 it 안 붙여도 되고 또 May I open 이렇게 듣습니다. May I open it now? 다시 한 번요. May I open it now? 열어봐도 될까요? Yeah. 좋아요. Okay? 뭐 이렇게 열어보라고 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happy 행복한 즐거운 birthday 생일 행복한 생일 너의 행복한 생일을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런 뜻이고요. This is for you 이것은 너를 위해서 샀다 너를 위한 선물이야 받아는 사람 대답하죠. Thank you very much 너무너무 고마워요 받고 나서 받아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May I open it now? 열어봐도 될까요? 이런 뜻이에요.
birthday to you. This is for you. Thank you very much. May I open it now? 예, 생일 때 예, 써보세요. 다른 거는 어려우니까 놔두고 자, 요, Happy birthday to you. 노래할 때 많이 하잖아요. Happy birthday to you. 많이 하죠? 하고 하고 This is for you.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Thank you very much도 많이 쓰잖아요. 예, 요 세 가지만 알아두셔도 좋겠다. 예. 자, 오늘 생일에 대한 영어회화 요 정도를 하고 또 요일에 대한 회화를 하나 가겠습니다. 전에 생일 축하 영어 회화를 했고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예. 그 다음에 오늘이 며칠이니? 굉장히 많이 묻죠.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이 질문을 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오늘 이제 무슨 요일인가 알아야죠. 그날 일정을 알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친구, 친구인지 누군지 자 What day is it today? 하죠. What day is it today? 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하니까 이 친구가 활력을 보여주면서 Today is Monday 합니다. 그죠?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What day is it today? 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Today is Monday. 오늘은 월요일이야. 오늘 마침 월요일이네요. 제가 준비를 아주 잘 해왔네요. 자, what date is it today? What date is it today? 자, 오늘은 며칠이니? 이런 뜻입니다. 위에는 뭡니까?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네. 그 다음에, it's April. April 발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April. 그 April. 네. 발음이 R하고 L하고 연결돼요. April. 8월, 그죠? 4월, 죄송합니다. 자, 4월 8일, 8. 자, 이때는 8라고 합니다. 날짜를 말할 때는 서수를 씁니다. 서수가 뭔가 하면 차례를 말하는 걸 말해요. 기수는 그냥 1, 2, 3, 4를 기수라 하고,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서수라고 해요. 그러면 8라고, 안 하고 8는 기수고, 8. 따라해볼까요? 에이트 몇 번째? 여덟 번째 날짜다. 4월 여덟 번째 날이다. 꼭 그렇게 쓰세요. 예. 우리가 미국, 영국에서는 이거는 몇 번째 날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First. 첫 번째. 1일은 first. 2일은 뭡니까? Second. 3일은요? 3일은 third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 뜻을 좀 알아봐야 돼요. What day? 이 day는 뭐를 물을 때다? 요일을 물을 때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Day는 what day 할 때 day는 오늘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요일을 묻는 거고요. What date 할 때 이 date는 날짜를 묻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데이트는 날짜다. 데이는 요일이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what day? What은 무엇이고 데이는 요일이라고 했죠. What day? 무슨 요일인가? Is 뭐뭐이다. It, 그죠? It. 그 관계 대명사죠. It. 그것이 그거. Today, 오늘. Yeah.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무슨 요일입니까? 이 달력을 보는 그것을 말해요. 그것의 예, 오늘. Yeah. 그 달력에 있는 오늘 날짜가 무슨 요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월요일이다. What day is it today? What date? 무슨 날짜입니까? 예. 며칠입니까? 예. 무슨 날짜라고 하죠. 예. 우리말로 며칠입니까? 예. 예. 그 달력에 있는 것은 오늘이 며칠을 가리킵니까? What date is it today? It's April 8th. 그것은 it's 해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it's April 8th. 4월 8일입니다. 오늘이 오늘 며칠이죠? 4월 11일이면 뭡니까? It's April 11th. 11일째다. 11th. 자, 여기 날은 서술을 쓴다는 거. 야, 또 쉬워.